오랜만이죠?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거의 처음 보셨을 텐데. 예.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묻고 싶어 제가.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하고 지금 실물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? 나는 이런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. 텔레비전이 안 받아. 텔레비전은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. 근데 좀 보니까 그게 안 크죠? 예, 예.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까매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. 여러분 이해하시겠죠? 여러분들도 다 별명이 있었죠? 근데 나는 별명이 네 가지, 다섯 가지야. 검은 건 다 들어가는 거야. 연탄, 석탄, 흑탄, 뭐 숯구덩이 뭐 할 거 없이 검은 건 다 죽고 싶더라니까.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. 왜 웃으세요? 죽고 싶더라고. 그런데 이게 30살이 지나니까 검은 게 좋은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. 여자들이 나만 쫓아다니는 거야. 세상에. 지금 웃으시는 여자분들은 다 전과가 있어요. 나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뭐가 좋은가 봤더니 세상에 검은 게 좋은 게 음식이 다 들어있어요. 쌀도 흑미가 맛있지, 콩도 감자콩이 맛있지, 돼지고기도 검은 돼지가 맛있지, 염소도 흑염소가 맛있지, 닭도 오리가 맛있잖아요.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박일준이 얼마나 아니 안 되겠구나. 한번 웃어보시라고 한번 해본 거고요. 재밌으시죠?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으시러 1년, 2년이 더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. 자, 우리 한번 놀아볼까요? 예, 한번 놀아봅시다. 자, 두 번째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
춤을 춥시다.